하나 둘. 하나 둘. 짜라! 안녕하십니까. 짱캠핑의 짬빈입니다. 짬빼기! 자, 오늘은 제가 제 새로운 컨텐츠, 짱캠핑의 장박지를 털어라. 아, 지금 이제 겨울 시즌을 맞이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장박지에 이제 저희도 이제 텐트를 쳤고, 장박지에 계신 분도 계시고 해서 짱캠핑의 장박지를 털어라. 요것도 하고, 그리고 저희 세팅도 한번 보여드리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아, 눈이 너무 부셔요. 지금 눈이 와가지고. 눈이 너무 부시네. 눈이 와서 눈이 부시다고. 알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집으로 가겠습니다. 자, 준파이 분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게 뭐 오스카 하우스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 어디 텐트인가요? 아, 지금 이거 텐트는 네. 카즈미의 네. 와일드필드 오스카 하우스입니다. 와일드필드 오스카 하우스. 아, 카즈미 제품이군요. 예. 와, 이거 처음 보네. 근데 이거 약간 캐빈 하우스. 네, 캐빈 하우스 그런 캐빈형 텐트랑 비슷한 형태입니다. 어, 이거는 저 폴리 제품인가요? 예, 폴리 제품이고 면혼방은 아닙니다. 아, 폴리 제품이구나. 오, 150D로 알고 있습니다. 오, 제가. 그러니까 이게 스킨이 예. 두껍네 일단. 이야, 결로도 좀 어느 정도 있겠네. 근데. 어, 결로는 현재에 좀 심하게 있습니다. 아, 날씨 아무래도, 기온차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날씨가 그렇기도 하고 스킨도 두껍고 그러다 보니까. 자, 앞에 이제 보면은 우레탄 창이 이렇게 있네요. 우레탄 창은 뭐 기본인가요? 아니면 우레탄 창은 지금 현재 이게 옵션이고요. 옵션이에요. 예, 투명한 우레탄이 아니고 네. 블랙 스모그 우레탄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앞에서 봤을 때 그러네. 사생활이 좀 존중될 수 있게 조금 코팅이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조금만 이렇게 뒤로 나가면 잘 안 보여요. 이거 확 안 보이네. 우와. 예, 근데 그런 이런 형태에서 안에서 보면 밖에는 또 시야성이 좋고요. 지금 앞에도 이렇게 폴이 원래 포함이 돼 있나요? 예, 폴이 포함이 돼 있고 지금 앞에 쳐져 있는 이 어닝처럼 돼 있는 이게 양 옆에가 이제 지퍼식으로 열려가지고 말아 올릴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그냥 말아서 쓸 수도 있고요.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 부분을 저기에다가 이렇게 열면 예. 여기까지도 이렇게 펼쳐져서 이렇게 풀업을 하면 지금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다 열 수 있다는 거죠? 예. 열어서 사용도 가능하고 밑에 열 닫아가지고 근데 이게 닫는 게 나는 진짜 개인적으로 훨씬 예. 좋은 것 같아. 근데 거기다가 다시 폴이 다운할 수 있는 거잖아요. 팩다운을 그쵸? 하든지 아니면 그냥 폴대고. 스트링 당겨가지고 사용할 수 있든지 이렇게 사용하는데 지금 우레탄을 사용하게 되면 예. 지금 이렇게 이 형태로 써야 되는 이유가 이제 우레탄 쪽이 지퍼가 방수가 처리가 안 돼 있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게 제일 좋다고 제조사에도 이렇게 권고 사항으로 나와 있고요. 여기가 저기 안 돼 있구나. 예, 실내에서 심질링이... 지퍼식으로 연결됩니다. 실내에서 돼 있어가지고 바깥에는 심질링이 안 돼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레탄 창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안에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이제 날씨가 얼마나 춥고 지금 그런지 보시면 지금 고드름이 다 얼었어요. 그리고 뭐 감안하고 별로나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좋다. 지금 오늘 쏠게 보신 거잖아요. 예. 너무 좋게 해놨는데? 이거 난로는 뭐예요? 나 충고 난로. 지금 이 난로는 센코쿠의 SHC77KR입니다. 발열량은 2.94kW고요. 어제 뭐 춥진 않으셨어요? 어제 한 영하 10도까지 올라갔잖아요. 실내 온도계가 봤을 때 4, 5도까지 올라갔다가 6, 7시쯤에 한 7.8? 그 정도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사실 공간이 꽤 넓어서 사실 이 난로 하나로는 조금 작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거든요. 6, 7도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네요. 위에는 예, 무선 터프팬 5W 건데 지금 현재 유선 S50 팬을 연결해서 해놨다가 거치 장설에서 지금 잠시 철거해놨고요. 원래는 이제 그냥 유선 팬 쓰다가 예, 두 개 같이 돌렸어요. 어제. 지금 에어 매트리스는 레인디어의 46짜리 더블 에어베드고요. 지금 현재 날이 춥고 그래가지고 바람이 좀 많이 빠졌는데 바람이 좀 빠지네. 예. 허리 안 아팠어요? 전혀 가운데쯤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아니 혼자 왔는데 뭐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요? 이것도 가져오면서 RP 쿨까지 있어? 지금 요 쿨러 요 가방들은
짐 가방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 짐 가방으로? 네. 랜턴 수납용 가방이라든지 옷 같은 것 조금씩 가지고 다니고. 이렇게 물어 와가지고 간단합니다. 그래서 예. 의자, 뭐, 처음 보는 의자네요, 이거? 예, 지금 이 의자는 카즈미의 다운힐 체어고요. 지금 4단으로 등받이 각도 조절이 이렇게 됩니다. 아하. 지금 이 의자를 조금 급하게 산 이유가 지금 여기서 보시는 우레탄 뷰를 보기 위해서 한번 여기... 어떨까 싶어서 이번에 한번 구매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앉아서 이렇게 보면은 아이고 좋다 이런 느낌이네. 예. 어제 텐트 피칭 해보고 앞에 여기 테이블 놔두고 봐보니까 확실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야, 이런 느낌인데 이런 느낌. 아 좋네. 야 의자에 앉아가지고 저런 뷰 밖에 딱 보고 있으면 진짜 좋겠네요. 이거 좋다. 네. 이 텐트 금액이 좀 어느 정도 돼요? 현재 인터넷에서 102만 4천 원까지 올라와 있더라고요. 한 100만 원 선? 네, 100만 원대로. 100만 원 선으로. 그리고 우레탄은 별도 구매고요. 보면은 지금 이게 아무래도 이 캐빈하우스 같은 이런 형태의 그런 텐트라서 폴대가 굉장히 두꺼운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결로가 지금 있어요. 네, 이거는 뭐 폴리 텐트라서 뭐 어쩔 수가 없고 어떤 텐트라든지 다 있습니다. 제 텐트도 있습니다. 위에도 이렇게 있고. 와 이거 말릴 큰일 났네 말릴 때. 자 혼자 솔캠 하시는 우리 준파이브님 소개 감사드립니다. 예. 네. 즐거운 캠핑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장박하시는 우리 테리파파님의 그런 세팅입니다. 지금 4인이 원래 하시고요. 지금 두 동을 이렇게 치셨어요. 이 텐트는 뭐죠? 아, 이거는 전실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스위스 알파인 네오돔 쉘터입니다. 스위스 알파인 네오돔. 네. 이거 카즈미의 그 비바돔이랑 거의 형태가 똑같이 생겼네요. 네, 비슷합니다. 카즈미 거보다 좀 더 큰 것 같다, 느낌이. 네. 그쵸? 그 포가구 길이가 4에 4입니다. 4에 4, 4m, 네. 4m. 네. 그럼 좀 더 큰 것 같아. 지금 이 제품은 지금 침실로 사용하시는 거죠? 네. 이 제품 뭐죠? 어반사이드의 에어블룸 맥스입니다. 어반사이드의 에어블룸 맥스. 네. 아,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번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플라이가 엄청나네. 예쁘게 생겼다 플라이가. 와 이렇게 들어가시는구나. 우와 플라이 때문에 장박지 또 들어갑니다. 나 들어갈 때가 조금 힘들구나 이게. 우와 자 우와 와, 지금 캠핑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첫 장박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오, 되게 깔끔하게 그냥 소파 하나, 그리고 에어베드. 에어베드 하나, 네. 그리고 여기에 페니터 하나, 이렇게 네. 해가지고 깔끔하게 그냥 이렇게 침실로 사용하고 계시고, 네. 베드부터 한번 설명해 주래요? 베드는 스위스 알파인 클럽의 슈퍼 네. 에어베드입니다. 슈퍼 에어베드. 네. 스위스 알파인 클럽을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뭐, 좋아한다기보다 하다 보니 몇 가지 제품들이 가성비죠. 금액 대비 가성비가 좋습니다. 이게 몇 센치예요? 35입니다. 35cm. 이거 네. 바람이 빠지거나 뭐 그러지는 않나요? 아, 그런 건 없습니다. 이제 없죠? 장시간 사용 안 하면 노는 상태에서 이제 공기가 좀씩 수축되긴 하는데, 예,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하자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럼 와서 이제 뭐 잠 잘 때 한 번씩 넣어주고, 예. 그러고 주무시고, 이렇게. 네. 저 소파 있는데, 네. 저거는 어디 제품이에요? 똑같은 스위스 알파인 클럽 거고요. 네. 요거는 골라 캠핑 강주점 사장님이, 네. 또 와이프 지인이어가지고 협찬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아 이거는 그냥 받으신 거고요. 그러면 이야 인플루언서신가요? 아닙니다. 근데 협찬을 이렇게 주셨어요. 골라 캠핑에 네. 약간 단골이죠. 지분이 좀 있으시구나. 아, 지분도 없습니다. 이야 이렇게 하고 와 지금 전기장판도 엄청 큰 거 깔아놓으셨네요. 네. 오. 이거는 와이프가 구매해서 어딘지 출처는 잘 모르겠어요. 네네네. 전기장판도 엄청 크게 깔아두셔가지고, 지금 바닥에 이만하게 돼있고, 혹시 요 밑에, 예, 예. 요 밑에는 혹시 뭐가 깔려있어요? 선배님들 다 하시듯이, 네. 그 비닐하우스 비닐, 단열재, 그리고 그라운드 시트, 평상적으로 사용하는 그 돗자리, 약간 두꺼운 돗자리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거 어반사이드 에어볼룸 맥스, 네. 요거 이제 폴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보면은 몇 개야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개인데. 네네. 치시기는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전동펌프를 사용하다 보니까요. 그냥 자립시키는 데는 한 5분 정도? 아, 5분 정도? 네.
그러면은 그냥 전동 틀어놓고 그냥 이렇게 네. 세팅한 그러니까 냅두면은 네. 알아서 쫙.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좀 들어와서 네. 안에서 밀어 올려만 주면. 올려주면서. 네. 뭐 밖에서 팩다운을 먼저 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어요? 이게 다 다르세요. 팩다운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자립 시켜놓고 자리 다시 한번 이렇게 위치 잡아서 팩다운 하신 분들이 있고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는 네. 거고. 크게 상관없는. 여기는 지금 이제 신일 페니터 이거 1200으로만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이거 하시면 어땠어요, 지금?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제가 한 17, 18도 해놓으면. 네. 저희 딸, 그 늦둥이 딸은 덥다고 네. 이불 다 차고 자고요. 덥다고. 네. 저희도 뭐 크게. 네. 춥게 생활은 안 해요. 그 지금 위에 네. 서큐럴 네. 같은 걸 하시는 서큐럴은 안 하고 있는데 네, 네. 저희 짱캠핑 카페 선배님들이 네. 페니터 옆에 서큐럴 하나 놓고 네. 돌려야 네. 이렇게 위에 공기가 안 차다고 네, 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서큐럴 하나 사용할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는 안 사용했는데도 네. 괜찮으셨던 거죠? 네. 아 어제는 좀 추웠습니다. 어제는 좀 추웠어요. 네. 그러니까 위에만 공기가 네. 있을 네.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여기다 돌리든. 여기서 네. 싸든 네. 네, 뭐 그렇게 하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깔끔한 그런 세팅이네요. 장박지 소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가장 보통의 그런 장박지 세팅인 것 같아요. 세팅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네, 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장박 안 해봐가지고 사실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 정도로 하시면 그냥 장박 재밌게 하실 수 있는 정도가 되니까 여러분들 장박 하실 분들 참고하셔서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짱캠핑 장박지를 털어라 짠장털 두 번째 시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짬빵.